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김진태 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특히 광복회는 독립운동을 폄하한다는 생각에 김 지사의 발언을 참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진태 지사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고 말했습니다.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 아니라고 부정한 겁니다. 1948년 8월 15일 날 최초의 자유민주 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생겨났습니다. 야권은 일제히 김 지사가 편향적인 역사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간행된 관보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고 있다며 김 지사의 주장을 변종 식민사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정의당 강원도당도 김진태 지사는 망언제족이라며 때만 되면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 도지사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광복절 경축식 당시 김 지사의 발언에 항의하며 퇴장한 광복회 강원 지부장, 취재진이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. 김 지부장은 김 지사의 발언에 충격을 받아 출근도 못했다며 김 지사가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하했다고 생각해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정체성을 훼손하는 말을 하니까는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마음이 무척 상해가지고 퇴장을 했습니다. 또 1948년 건국 주장이 1919년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. 선동적으로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그네 관중들한테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물어보는 거는 광복회 강원지부는 19일에 대책회의를 열고 항의 집회 등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.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.